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예, 오늘은 그 콘테이너 하나 실으러 왔어요. 36 콘테이너예요. 바닥은 콘크리트고 아주 조건은 좋죠. 이 정도면은요. 지게차가 일단 빠질 일이 없잖아요. 근데 바닥에 볼트가 있어갖고선 그건 조심해야 돼. 볼트 박아놓은 데 있어갖고 잘못 밟으면은 그 타이어 못 쓰게 됩니다. 공교롭게도 이 집이 뻥끗집이었어요. 타이어 수리하고 갈고 또 새 타이어 교환해주고 이러는 곳이요. 근데 이제 이사가 버리셔갖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. 아, 주위에 나무들을 보면은 아직 그 앙상하잖아요. 이 영상 찍은 게 오늘 찍은 게 아니고 4월달에 찍은 거예요. 4월달 이사 가실 때. 오늘 영상 찾다 보니까 이 영상이 있길래 이것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. 콘테이너를 돌려놓고 이제 뒤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갖고 실외기를 콘테이너 지붕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러 한 바퀴 돌고 있어요. 그 작업은 화물차 사장님이 해주십니다. 왜냐면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이거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튀어나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네요. 현재 콘테이너는 3m인데 그것도 튀어나오는데 거기다 더 튀어나와 봐요. 더 위험하겠죠? 철저하게 안전을 대비해서 옷까지 위로 올리는 중이에요. 실외기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실외기 그래갖고선 그 시래기 꾸려먹는 시래기 있잖아요. 왜 저걸 시래기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시래기로 들린 적도 있고 또는 쓰레기로 들린 적도 있었어요. 그래갖고 아 에어컨 저 같이 연결된 걸 쓰레기라 그러나 저거 왜 시래기라 그러나. 근데 그게 아니고 실외기입니다. 실외기 밖에다 놓는다는 실외기죠. 저기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역할을 공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실외기에 밖에다 놔둔다 그래. 실외기 실외기 뭐 쓰레기 잘못 들으면 혼동됐을 수 있어요. 저도 한참 혼동됐었어요. 물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요. 자 이제 그 화물차 사장님이 실외기를 이렇게 매달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화주분한테 설명을 하면서 직접 이거를 그 콘테이너 지붕 위로 얹고 계십니다. 근데 이렇게 발을 타고 올라가면 위험한 일인데 이건 뭐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.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사다리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안 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냥 다 못 타고 가는 거예요. 이런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. 사람이 타더라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게빨이에 사람 올라타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. 이거 뭐 안전모도 없고 안전거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이런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. 영업용 지게차는 대책이 없어요. 이거는 이런 걸 바로 변수라 그러는 겁니다. 내가 아무리 안전을 지키려 그래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 화물차 사장님은 안전을 위해서 실외기를 지금 저 위로 올리잖아요. 운반 중에 다른 데 이제 걸치적거리니까. 근데 이것도 지게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게파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. 이건 또 안전에 또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이잖아요. 그럼 뭐 이거 참 이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걸 갖다가. 그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본인의 눈에는 이제 그 화물차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운반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제 지게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 타고 올라가면은 또 위험하다는 게 제가 보이잖아요. 이제 그거는 저분은 이제 안 보이시는 거죠.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? 이거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분은 아니 이거 위험해서 운반하려면 이게 없어야지 실외기가 없어야지 운반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서로에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. 이게 방금 짧은 일이었지만
솔직히 지게팔이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건 뭐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뭐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랬을 때는 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,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몸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, 지게팔이에서 떨어졌을 때 저걸 만약에 시래기를 안 띄고 갔다, 안 띄고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시래기로다가 지나가는 차량을 쳤다,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, 그러면은 저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갈리잖아요. 서로 생각 차이가 틀려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안 드렸어요. 지게바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, 그걸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. 제가 뭐 이거 안 된다고, 사람 올라가면 안 된다, 사다리 갖다 해라, 그러면은 사다리 구해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죠. 여기 지금 어디서 구해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. 다 이사했기 때문에. 그러면은 저 화물차 사장님 이거 안 띄고는 내가 못 간다, 그러면 또 이제 운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걸 띄기 위해서는 사다리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다리를 못 갖고 오잖아요. 이랬을 때 자, 좀 덜 위험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땅이 지반이 단단해 갖고 일단 지게차가 충격이 적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저 작업을 했는데, 사실은 이거는 서로 입장차를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둘 다 위험한 작업이에요. 안 띄고 갈 수도 없고, 뛴다고 지게발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도 없고. 저게 콘테이너 높이가 3m도 안 돼요. 2.몇 m 밖에 안 될 텐데, 저 위에서 떨어져도 지게발이 그 정도 올라가면은 1m에 떨어져도 다리도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, 3m라면은 되게 높아요. 사실은 되게 무서워요. 저기 지게발 끝에 올라가 있으면은 지게발이 약간 흔들리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.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. 저 지게차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, 이게 제가 이제 3단 지게차를 4m 넘게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높이고, 저는 이제 공포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막 뛰어다닐 수 있는데, 그런 거 느끼시는 분은 감히 올라가서 밑에 쳐다보지도 못해요. 3-4m라는 게 밑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여요. 근데 지게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? 그러면은 후달달 거립니다, 진짜로.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, 화물차 사장님의 입장은 실액이 뛰어야지 운반할 수 있다는 얘기고, 안전을 위해서. 저는 이제 지게차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지게바리에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비록 간단한 일이었죠. 아주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. 사람이 그냥 잠깐 올라서 올라왔다 내려온 건데 엄청 간단한 일인데, 그 순간에도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은 그걸 태워드리면 안 되는 일이죠. 절대 저는 그 차를 안 태워줘요.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제가 지게바리에 누굴 태운다는 거는. 근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이 콘테이너는 약 한 10여 킬로 이동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함차 사장님 생각했을 때 그 10여 킬로 이동하는 동안 어떤 변수가 있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, 그 위험 때문에 시래기를 제거하기를 바란 거고, 이제 저는 지게차가 봤을 때는 사람이 타면 안 되는데 탔기 때문에 저분의 위험을, 안전운전을 위해서 제가 안전을 포기한 게 된 거죠.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.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.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런 어쨌든 그 모든 걸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또 따지면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현실이죠. 이 현실상 저기선 대안이 없기 때문에, 이거 사다리 갖고 온다고 제가 뭐 1시간 2시간을 기다려 줄 수도 없는 거고, 또 기다린다고 또 그 요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리고 또 화물차 사장님도 마찬가지죠. 위험한데 그걸 실외기련에 매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. 정말 이럴 땐 어찌해야 되나요? 이거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판단은 어떠신가요, 과연? 제가 저의 안전을 포기하고 화물차 사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지게발을 내어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, 아니면은 화물차 사장님이 그 운반하는 동안에 위험을 무릅쓰고
시래기를 그냥 단체로 가셔야 되는 건지, 아니면 하주분이 어디 가서라도 뭐 사다리 사갖고 와서라도 저거를 뛰어넣어서 옮겨줘야지 맞는 건지, 이거 진짜 대책 없지 않습니까? 한번 뭐 좋은 답안 한번 줘보세요. 저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